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제 2017년 5월 23일 13시 20분입니다. 저희는 이제 홍영장에 와 있습니다. 아, 이곳은 말씀드렸듯이 저 아래쪽이 바로 비내원이고, 비내원에서 불과 한 50, 100m 정도 올라오면 홍영장입니다. 이곳은 마찬가지로 11시부터 15시까지 토요일이론 18시까지 하는 곳인데, 이곳에 제일 유명한 건 역시 이제 물자장입니다. 이곳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3대 천왕에 나왔던 그런 곳이고,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도우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메뉴판은 지금은 이제 뭐 열심히 다 없어져가지고, 짜장, 짬뽕, 간짜장, 물짜장만 이렇게 했습니다. 저희는 이제 오늘 또 비내원을 갔다 왔기 때문에 따로 또 먹어보려니 힘도 들고 해서 간짜장, 물짜장을 시켰습니다. 비비기 전의 모습인데, 이걸 보면 우산슬과 같은 느낌인데 조금 짭조름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그 먹었을 때 기본적인 약간 짭조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물짜장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제 먹는데, 기본적인 것은 이 나왔듯이 여기 물짜장은 조금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춘장이 없이 비볐다라는 것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이제 그 우렁이 좀 들었다. 전반적으로 좀 짭조름합니다. 그래서 그냥 먹기 뭐하지만 간을 넣었을 때는 매우 새우, 그 다음에 버섯 해갖고 짜장이라기보다는 그때 뭐 유산슬에 가깝다고 할까? 그리고 오늘 평일이라 손님들은 많지 않습니다. 근데 뭐 이곳에 어쨌든 저희가 먹는 기본적인 그 짜장의 형태에서 또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뭐냐면 춘장 없이 이런 또 짜장의 별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맛은 좀 독특합니다. 역시 그 좀 짭조름하지만 먹을수록 그 고소한 맛이 땡기는 게 오히려 처음 먹어보면서 질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 뭐 평가를 해봤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그 볶음 짬뽕이나 이런 것도 먹어봤듯이 그 가격은 이거 이제 물짜장은 8,000원입니다. 약간 좀 센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먹었을 때 나름대로도 좋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독특한 군산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아, 말했듯이 비내원도 있고 왕산반점, 수송반점, 북송반점, 지리정 다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해산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맛있게 했다라는 것도 저희가 의미를 두고요. 기본은 이제 단무지하고 뭐 똑같고요.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곳에 이제 가장 말씀드렸듯이 먹을 수 있는 이곳을 한번 이렇게 해물을 먹어보고 하면은 하여튼 짜장이라고 보다는 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, 뭐 진짜 막 유산슬에다 면을 섞은 거지만 좀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, 지금 이제 이렇게 손님들이 중간에 이제 오는 거고, 뭐 많은 부분들이 음식의 제맛이 있겠지만은 그 맛을 각각 구분해서 먹기란 어렵습니다. 또 입맛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, 여러분들 하여튼 나름대로 좋은 입맛을 드셔보시면서 저희도 먹어보고 오늘 또한 이렇게 맛집 투어를 한번 또 계속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보시고 여러분들도 꼭 와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